불로동이 또 데코레이션을 해놨네. 아, 스마트키입니다. 스마트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님 골달.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지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처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최초 공개입니다. 네. 지금 여기 뒤에 디자인을 보면 굉장히 뉴 디자인이죠. 이 네. 디자인이 네. 미국의 아이디어 디자인 어워드라고 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가 있습니다. 아. 저희가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디자인으로. 아니 디자인 이뻐. 네. 아, 예, 렛츠고. 예. 자, 한번 일단 한 바퀴 돌아볼게요. 자,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장비의 재원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 골로동 이 장비가 몇 톤이죠? 9.5톤입니다. 아, 공사급 중에서는 장비 톤수가 가장 높은 그레이드입니다. 붐 길이가 3.38m, 밤 길이는 1.7m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버켓은 0.3입방m. 네. 여기 보시면은 예, 지금 틀에 가고 거의 일자입니다. 예. 집게를 옵션으로 선택을 하시면 회사 공장에서 아예 이 조립식으로 해서 꽂아서 형식 스윙까지 맡아서 네, 나오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브라켓트가 아예 장착이 돼가지고 이 핀만 꽂으면 달 수 있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형식 스윙을 두산에서 아예 다 맡아서 올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쓰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원웨이, 브레이크 라인, 집게 라인, 회전 라인까지 다 기본으로 돼 있다. 네. 지금 이제 암 실린더에도 지금 여기 락밸브가 달려 있죠. 여기 락밸브 처짐을 방지하는 락밸브를 달아놨고요. 붐 실린더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락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장비가 이제 크라샤를 차고 철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린더 보호 커버가 네. 폭도 넓고 실린더를 전체를 다 커버한 상태에서 티도 두껍고 네, 자 여기 붐신 각도는 좌측으로 60도 자 그리고 우측으로 60도입니다. 네, 지금 또 이 장점이 이 도자 브레이드 각도가 굉장히 큽니다. 위로는 454mm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511mm가 내려갑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예. 이게 지금 그 소선의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공간이 여유가 있죠. 소선의 장비들은 참 그 정비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한번 풀 오픈 한번 해보세요. 네. 예. 아, 이렇게. 전체가 다 열릴 수 있게. 와, 세차 냄새 나요. 이쪽은 이제 그 냉각계통. 굉장히 공간이 넓어요. 아, 넓고. 그 다음에 이제 전 기종에 우리가 이제 그 연료수도 이번에 다 개선해서 바꿨죠? 낮에 다들 키워서 좀 네. 에어컨이라든지 이쪽이 좀 시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방열 용량을 좀 높였습니다. 자, 이 엔진은 어느 메이커 엔진일까요? 자, 저희 두산은 될 수 있으면은 저희 엔진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비도 쉽고 그 다음에 부품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보증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관리 비용이 덜 들고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엔진은 두산 엔진이고요. D24 엔진입니다. 아, 여기 보시면 두산에서 네, 우리 DX65MT나 DX65W처럼 DPF는 들어가는데 요소수는 들어가지 않는다. 예, 보시지만은 휠타 교환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좀 넓고 그 용이하게 예, 굉장히 좀 작업하기 쉽게 돼 있죠. 바람 굉장히 넓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방열이 굉장히 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그 어라운드 뷰의 풀옵션 장비입니다. 네, 이 장비가. 근데 이제 이거는 어라운드 뷰는 되는데 근접 센서는 근접 센서는 안 달려 있어요. 이것도 이제 디자인이 조금 개선돼 가지고 네. 아 요즘은 LED가 기본이에요. 다 LED 램프, 6구짜리 다 LED 램프입니다. 네. 자, 이것도 이제 사이드 카메라 옆에 LED 램프. 지금은 편하게 이렇게 다 풀 오픈식으로 이제 그 배터리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보니까
연료 탱크네요. 그죠? 네, 네, 자, 여기는 우리 이제 회로 보호 장치 있죠? 메인 전원 차단 스위치하고 과전압 전류 보호기. 또 이렇게 카메라를 여기 이제 사이드 쪽에 소선의 장비다 보니까 사이드를 비출 수 있게 카메라를 달아놨죠.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아, 스마트키입니다. 스마트키. 그래서 지금 이 모니터는 8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죠? 네, 터치. 스마트키. 스마트키로 할 수 있게. 그 마이크로폰. 마이크로폰. 에어컨은 왼쪽에.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창문이 완전히 오픈형으로 이렇게 개방이 되죠? 이번 차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다 내리세요. 오케이. 여기 보시면은 그늘막. 그늘막에 선글라스 케이스. 이렇게. 여름에 선글라스 많이 끼시잖아요. 운전할 때. 오디오. 블루투스. 네, 진행이 되는 TV 오디오입니다. 네. 블루투스가 다 되죠, 요새는. 네. 우리 사장님들이 시트를 이제는 통풍 기능을 하도 넣어달라 그래서. 아, 통풍 기본으로 저희가. 네. 아, 잘했다. 냉온풍 시트. 어우, 좋네. 네. 여러분, 통풍 시트 적용했습니다. 어우, 시원하다. 아, 창문도 열리는 계단을 만들어 놨구나. 네네네. 아, 딱 열 만큼만 열려서 흔들리지 않게. 네. 아, 자기 눈높이에 맞게. 맞습니다. 돌려가지고 조정할 수 있게. 네, 볼이 들어가 있어서. 볼이 들어가 있어서. 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불금 되시고 굴달하면서 마치도록 합시다. 네. 네. 불금 되세요. 여러분 불금 되시고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